약초로 백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산기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이 특유의 향이 나고 산기슭이나 밭둑 등에 잘 자라는 이 밤나무에 피는 밤꽃입니다. 잎은 이렇게 어긋나서 자라고 만지면 조금 이 까칠까칠한 면도 있습니다. 이 꽃은 5월경 이상 모양으로 달리며 이 아카시아 꽃보다 항산화 효과와 항균 물질이 10배 이상 함유된 꽃입니다. 이 생약명은 이 율화이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답니다. 이 성분에는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,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, 전분과 당분, 단백질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효능 몇 가지 간추려 보았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. 나이가 들어 이 뇌세포가 죽어가며 생기는 기억력 개선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. 이 방토촌 치매 증상인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해 줍니다. 두 번째로는 이 심장 질환과 뇌졸중을 막아주어 돌연사를 예방합니다. 혈관벽에 혈전이 쌓이는 동맥경화증이 주 원인입니다. 이 혈관벽에 혈전이 떨어져 나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간상동맥이 막혀서 이 죽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합니다. 또한 이 뇌혈관에 떠돌아다니다가 막히거나 터지면 뇌경색과 뇌출혈이 발생합니다. 이 방코천 혈관벽에 쌓이는 혈전을 없애주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혈류의 공급량을 늘려주어 이 돌연사를 막아줍니다. 세 번째로는 이 전립선을 튼튼하게 합니다. 꽃에는 남성의 정자 성분인 스터이딘과 스터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전립선이 나빠지면 잦은 빈뇨 증상과 절박뇨, 긴급뇨, 야간뇨 등이 배뇨 장애를 일으키며 전립선염과 비대증 이 증상도 나타나게 합니다. 이 남성의 성기능 약화를 가져오고 발기력 저하와 조루증, 유증 등 남성 이 생식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. 이 방꽃은 전립선염과 비대증을 치료하여 남성의 정력을 강화시켜 줍니다. 죽어가는 이 정자도 살려주고 이 배뇨 장애도 해결해 주는 천년 비아그라 꽃입니다. 네 번째로서는 비만을 이 탈출하여 다이어트에 좋습니다. 복부 배사를 찌게 하는 내장 지방을 사라지게 합니다. 이 내장 지방은 나이살과 뱃살을 찌게 만들고 복부 비만과 고도 비만을 유발하여 죽어도 안 빠지게 합니다. 이 빵코천 지방을 분해하여 체지방을 빨리 연속시켜 줍니다. 복부 배살과 고도 비만, 복부 비만을 없애주는 효과가 빠릅니다. 달린 꽃뿐만 아니라 떨어진 꽃은 이 효능이 좋아 보이는 대로 이 주우면 좋습니다. 방꽃을 푹 끓여 꾸준하게 발을 담그면 무좀 습진도 사라집니다. 이 방꽃 달인물로 머리를 감아도 탈모를 예방하여 이 빠진 머리도 다시 자라게 합니다. 이 꽃을 살짝 말려 당금주로 마시면 정자를 보호하여 이 활동도 왕성하게 하여 정력 증강에 좋으며 심장 질환과 뇌졸중도 막아줍니다. 꽃을 효소로 담아 먹으면 치매와 이 다이어트에 좋은 이 효소가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 방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